상속식 상상도. 아, 저는 저기 올림픽을 열심히 봤거든요. 특히 우리 신유빈 선수를 굉장히 응원을 많이 했어요. 네. 당연하죠. 와, 네. 직접 뵈니까 너무 좋다. 아, 정말 고생하셨어요. 전혀 몰랐어요? 눈물 날 뻔했어요. 저도. 순간적으로 유빈 양도 기분이 좋으니까 유빈 양 하니까 이거 해주더라고요. 유빈 양. 감사합니다. 저희는 실제로 들을 줄 몰랐어요. 나도 실제로 볼 줄 몰랐어요. 너무 열심히 했는데 응원했어. 아니 진짜 우리 저 김혜자 네. 누나는 좀 아쉽네요. 좀 이렇게. 아니요. 네. 자리 빛내서 감사해요. 혜자 누나 고맙습니다. 그렇죠. 정말 파이팅. 근데 진짜 깜짝 놀랐어. 와, 난 너무 놀랐어. 근데 라이브 이거. 저희가 7년 전 이야기를 자꾸 하게 되는데 저처럼 행사를 하느라고 그걸 여쭤보지 못했는데 유빈 양은 기억이 납니까, 저 때가요? 네, 선명하게 기억이 나요. 아, 진짜요? 예. 선명하게? 난 너무 궁금한 게 왜냐하면 네, 그때 너무 무서웠어가지고. 뭐가 무서웠어요? 겁이 너무 많았는데 이제 분장하고 그러니까. 아, 우리 모습이. 무서운데 이제 안 무서운 척 참았었어요. 아, 아 우리가 좀 무서웠어요. 누가 제일 무서워? 뱀인 줄 알았어. 네. 지금도 안. 지금은 아니, 오랜만에 보니까 좀 어때요? 너무 반갑고 네. 좋은 것 같아요. 우리가 보고 싶었어요? 너무 보고 싶었어요. 아 정말? 이제 저희가 아니 왜 고마 소년이야? 어떡해? 너무 귀여워. 아 우리가 저 유빈 양을 믿겨지지가 않아. 어머 나 미안해요. 너무 귀여워. 아, 근데, 야. 이때도 진짜 탁구 신동으로. 소름 돋아. 파이팅. 야. 이거 다 기억나요? 다? 네. 기억나요. 귀여워. 우리가 누군지 알아요? 몰라요. 우린 외계인이에요. 네. 아이고 좋다. 재치 있었네. 유빈 양은 장래 희망이 뭡니까? 올림픽 금메달. 올림픽 금메달. 저 이걸 보고 댓글이 저런 투톤이 있었기에 성장을 했구나. 유빈이 멘탈 강한 이유가 있었네. 아, 우리 그 무도 삼촌들이 어버키였다고 손가락 얹을 판이라고. 나중에 우리 꼭 다시 봐요. 맞아. 예, 그랬는데 야 실제로 이렇게 7년 후에 이렇게 보게 될 줄은. 최연소 국가대표로 첫 번째 그 올림픽을 좀 이렇게 무사히 마친 소감이 좀 어떻습니까? 최연소보다는 일단 다 똑같은 국가대표로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나가는 건데 성적을 하나쯤은 냈으면 좋았을 텐데 그 부분에서 많이 응원해 주신 분들한테 좀 아쉽고 죄송한 마음이 큰 것 같아요. 선수 또 본인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뭔가 조금 더 뭐 그런 마음이 충분히 있으실 수가 있지만 그래도 저는 너무너무 진짜 그럼요.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요. 또 올림픽에서 별명이 이제 생겼죠? 삐약이. 기합 넘는 소리가 약간 그 삐약이 같다고 해서 삐약인데 영상이 있거든요.